오늘은 점심을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 그 소문 내가 내줄 거야. 근데 누구시죠? 이 동네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육회집이 제일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얘는 빨간색이 들어간 음식은 질색이라. 그런데 말이야, 넌 모르잖아. 육회가 붉은색인지. 와, 그럼 초록색. 서울의 중심지인 중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요 중심지로 시청과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광장시장에 볼 일이 있어 나왔다가 광장시장의 상인들이 추천하는 식당은 어딘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광장시장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러봤는데 영상에 찍히진 않았지만 이곳 상인들에게 가볼만한 식당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명함을 한 장 주셨습니다. 자, 여기 현지 분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명함까지 받았어. 여튼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요. 광장시장 앞에 이렇게 약도가 잘 되어 있어 여러분들도 명함만 있으면 잘 찾아... 또 자세히 보시면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지리는 패션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실 텐데 사실 이 영상은 파가 광합성을 즐길 수 있는 가을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란 건 안 비밀이고요. 이렇게 영상에 넣는 이유가 제가 영상 만들기를 소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사실 버거울 정도라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에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뭐 안 기다리신다고요? 이런 씨 멈춰! 여튼 여기가 상인분들이 추천해주신 우가 육회집인데요. 뭔가 간판부터 맛집 스멜이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지. 여기 바로 옆에는 유명 맛집인 부촌육회가 있는데 상인분 말씀으로는 부촌육회의 웨이팅이 너무 길어 그냥 우가 육회집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곳은 현금 인출기가 가게 안에 있었고요. 실내는 깔끔한 좌식 테이블에 널찍하고 쾌적한 대형 식당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한눈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같이 선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메뉴 선택에 진땀을 빼실 것 같고요. 다행히 오기 전 상인분의 어드바이스로 어떤 메뉴를 시켜야 할지 미리 알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육회 비빔밥 먹고 나는 그거 해물 갈비탕. 갈비탕 맛있다고. 갈비탕 맛있다고 그랬어요. 추천해 주셨어요. 해물 갈비탕이 2만원이면 그냥 갈비탕을 해물 갈비 뭘로 먹어야 되죠? 해물 갈비탕. 한우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한우 육회가 34,000원이고 반값이네. 저분은 우리는 육회 낙지 탕탕이고 낙지가 2만원씩이야. 낙지가 굉장히 비싸네. 두 가지 메뉴로는 아쉬울 것 같아 육탕이도 한번 주문해봤는데요. 벌락지의 근본인 무한신원 출신 낙지의 맛이 다른 육회집과 비교가 될 듯해서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으로는 콩나물, 얼갈이 열무김치, 떡박지, 소고기 묵국 등 기본적인 찬 구성은 평범한 편이었고요. 얼마 되지 않아 육탕이와 육회 비빔밥도 신선하면서도 먹음직한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를 오게 된 계기가 상인분들이 이 집 밑반찬과 갈비탕이 맛있다고 오게 된 거였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소고기 묵국은 뭐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딱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소고기 묵국이었고 약간 슴슴한 맛에 감칠맛이 감도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 상인분께서 이곳의 석박지는 몇 번을 리필해 먹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했는데요. 과연 석박지의 맛은? 그냥 평범해. 이 엄청난 석박지는 식감이 잘 살아있어 맛있긴 했지만 상인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정도의 맛까지인지는 이번에는 기다렸던 육탕이를 맛볼 차례. 우선 들어간 낙지들이 지난번에 먹었던 유명 맛집인 부촌보다는 신선해 보였고요. 저게 이거 봐라, 낙지가 노른자를 다 깨트리고 있어. 낙지들이 이때 낙지들의 힘이 빠질까봐 노른자 섞는 걸 도와주는 소마님. 와, 낙지 진짜 싱싱하다. 노른자 코팅을 끝낸 육탕이의 맛은? 어때요? 육회집 갔던 데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 너무 신선하고 고기가 왜 이렇게 느낌이 왜 다르지? 얘네들이 그때 갔었을 때는 맛있어요? 낙지가 흰맹아리가 없었잖아. 근데 얘네가 너무 힘이 좋아. 딱 먹는 순간 혀를 빨아들여. 근데 나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배가 조금만 더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그날은 많이 못 먹었잖아. 오늘은 너무 맛있다. 확실히 지금까지 다녀본 광장시장 육회 맛집들 중에 고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낙지의 싱싱함은 저희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식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육회의 정신이 팔린 사이 해물갈비탕이 등장을 했는데요. 처음엔 갈비탕 한 그릇에 2만원이란 돈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았는데 국물을 한입 먹자마자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갈비탕의 느낌보다는 해물찌개 같은 느낌 있잖아. 깔끔하지?
괜찮네. 그 안에 해물도 한번 보여줄까? 전복이고 이런 갈비들. 갈비도 되게 많아. 새우도 있고, 아 이것도 있어. 인삼도 있어. 이거 해천탕 같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렇다면 화려한 비주얼만큼 맛은 괜찮은지? 이거 고기 완전 하는 것 같아. 되게 부드러워. 갈비탕은 약간 한방갈비탕 같으면서도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들어간 고기도 질길 줄 알았지만 부드럽고 뼈와 분리도 잘 돼서 상당히 만족감 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렸던 육회 비빔밥 차례. 안에 내용물은 육회와 야채, 참기름 등이 믹스되어 있어 그냥 밥만 넣고 비벼주면 됩니다. 다이어트 중입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빨리 말씀드리자면 뭐 육회가 맛있다 보니 비빔밥 역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강서지 국내 X회에서 돌렸었어. 드라이했어 내 기억은. 이게 촉촉해야 되는데 좀 고기가 약간 그렇지. 어 그렇지 내가 기억하는 거 맞지. 맞아. 뭐 미슐랭 갖고 뭐 어쩌고 뭐 진짜 숨어있는데 그 현지인들 가는 데 다 따로 있는 거야. 맞아. 오기 전 상인분이 석박지를 계속 시키게 될 거라고 미리 언지를 주신 이유를 몰랐는데 육회를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함이 살짝 올라올 때 석박지가 그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서 식사가 끝난 타이밍에도 석박지를 계속 시키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오다 보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인들의 사인들이 있었고요. 총 3가지 메뉴를 시켜서 58,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약간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떠셨나요? 괜찮았습니다. 여기 육회 되게 잘하더라. 육회가 너무 맛있어. 낙지탕탕이랑 육회 비빔밥이랑 되게 맛있어. 광장시장에 유명한 게 육회잖아. 제일 맛있다는데 이 집이 제일 맛있어. 현지인이 알려주는 대로 가야 돼. 맞아요. 신랭을 받아서는 뭐예요? 여기가 훨씬 맛있거든요. 네, 저희 개인적인 입맛에 그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나는 미슐랭 받았다는 데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 자기 미슐랭 좋아했잖아 지금까지. 좋아했는데 몇몇 군데 이런 데들이 있어. 왜 미슐랭이지? 이러면서 너무 평범하고 특이함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미슐랭이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의심이 되는 거야. 키리에 또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광송사 몇몇 맛집만 소개해주는 뭐 있잖아. 그런 데들이 원래 되게 논란이 많은 건 알고 있지. 그럼 뭔가 그렇다. 이게 방송국에서 그렇지, 광고. 이게 다 이게 광고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와서 홍보해주고 조건이 있거든 직거래가. 그렇지 자기도 식당 할 때 그랬었잖아. 내가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니 해도 돼. 나 식당 할 때 방송사에서 전화가 몇 군데 온 데가 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막 오더라고. 맛집도 보러 해준다고. 그래서 촬영을 하겠다. 난 처음엔 무료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다. 처음에 막 그렇게 썰을 막 풀어 담당자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얼마냐면은 일단은 TV에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중파 말고 뭐 케이블 막 그런 채널들도 많거든. 근데 그런 데에서 부르는 게 거의 600에서 1000이야. 몇 분 나가더라? 한 3분에서 5분 사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가게가. 아, 딱 그때 안 거야. 뭐 어디 무슨 방송에 출연하고 나왔다. 이게 진짜 괜찮은 맛집들도 물론 있어. 근데 그날 하루만 손님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지. 많고 또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그때 방송 보고 갔거든 진짜. 근데 손님이 1도 없었잖아. 근데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야 내가 분명히 방송에서 여기 터져나가는 데였어 막 이랬는데 아니었어. 그 다 페이크였어.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내가 아 방송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 그때 안 거야. 그랬는데 미슐랭은 믿었거든. 근데 뭐가
물어보면 미슐랭이 아니야. 그렇지. 깜짝 놀랄 때 있지. 그런 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를 검증하는 것도 있고 진짜 맛집들을 한번 소개를 하는 영상이었고. 아니, 그래. 결론은 네. 내가 좀 엄청 잠깐 홍보를 했는데 나는 맛에 있어서 너무 진심이어서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뭐 욕하고 카짜 필요가 없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데들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일단 제일 맛있는 데를 가는 방법이고 그렇게 전에 들을 데가 없으면 푸실랜 가이드를 보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